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이드입니다. 저번 회에서 당리창과 왕주인 일당이 이 대련시에 도착하자마자 첫끼를 먹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첫끼부터 이것들이 글쎄 메뉴 바꿔치기를 하면서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많지만 그 90년대에는 더더욱 많았었는데 만약 왕주인 일당만 왔더라면 뭐 그냥 만유엔을 던져주고 나왔겠는데 말입니다. 근데 지샤오엔이 기어코 끌어온 당리창이 있는 이상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여자 복무원을 이 다짜고짜 귓방망이를 날려줬고 또 의자로 이 쾅쾅 내리깠다고 하는데 이어 너희들 사자해보고 이 당장 나오래라 이것들아. 그러자 이 겁먹은 복무원들이 식당 뒷마당으로 막 달려가서는 한 나그네한테 급급히 알려댔다는데 네, 이 나그네는 지금 식당 뒷마당에 흔들 의자에 척 앉아서는 이 부채질을 슬슬 하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무원들이 얘기를 듣자 이 나그네가 글쎄 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야 좋다야! 그럼 오늘 술값 만유엔에 내 복무원을 때리 합의금까지 요 톡톡히 받아낼 수 있겠네? 애들 싹 다 모아라! 이 나그네는 이름이 전시우버라고 불렀었는데 엄청 험악하게 생긴 놈이었다고 하는데 걔 안에 몇 명이라니? 뭐? 20명이라고? 하참 그 많이도 기어 들어왔네. 그 가서 이 옆집 애들도 싹 다 불러라. 만약 여러 가게들이 나란히 붙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 보통 서로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검은 가게들은 다들 똘똘 뭉쳐서 이 함께 관광객들을 짜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번만 오게 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치면서 이 맨날 시비가 붙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여러 가게들에서 다들 모여들어서 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관광객들과 맞선다고 하는데 전시우버가 한마디 던지자 이 주위의 다른 가게에서 놈들도 우르르 모여들더니 금방 40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뭐요? 나 감히 그 내 본문을 때렸다는 건데? 에? 어디 함? 나서 봐라 이것들아. 전시우버 일당들이 들어와서 큰소리 치자 이 왕주인 측에서도 다들 우르르 일어나는데 왕주인 일당들도 다들 조폭놈들인데 무서워할 리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한 놈이 제일 앞으로 처음 나섰는데 네가 여기 사자야 일로 오라. 좀 먼저 맞고 시작하자. 당리창이 다짜고짜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들려고 하는데 이 곁에서 지샤오엔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야 여기 우리 아들도 다 보고 있는데 칼까지 빼들면 어떡한다니라고요. 또한 왕주인도 그러한 당리창을 막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까짓거 뭐 얼마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시끄러우니 이렇게 하기요. 내가 돈을 드릴게. 에? 그럼 끝난 거 맞지? 그제야 전시우버가 헹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는데 그래 얼른 그래야지. 저 타고 온 차량들로 봐도 돈 꽤나 좀 만지는 분들 같은데 뭐 고까지 푼돈 가고 그래요. 자 3만 위엔이요. 얼마라고? 왕주인이 휘둥그레해서 묻는데 아까 그 복무원이 만 위엔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내 여자는 뭐 동네 부기야? 이 뭐 치고 싶은 대로 공짜로 막 칠 수 있게 3만 위엔을 내놓기 전에는 너희들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것들이 왕주인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이 두 눈가리가 시퍼레졌다는데 이야말로 지금 자신들한테서 삥을 뜯어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쿵 갑자기 누군가 확 달려들면서 그 전시우버한테 주먹을 쿵 하고 먹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말이 많다야. 에? 그냥 함 시원시원하게 해보겠다고 해라. 자 또 오나야 또 오나야. 당리창 이놈이 글쎄 비수도 안 뽑고 이 맹주먹으로 그 전시우버와 곁에 놈을 쾅쾅 쓸어 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당리창은 역시 쪼웬한 조직이 제일 주먹 다웠다는데 그 당리창이 멋있게 스타트를 떼면서 이 안으로 쳐들어가는데 이 뒤에 왕주인 일당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짜고짜 맥주병이며 이 담배재떨이를 잡아들고 그 전시우버 일당들과 맞붙었다고 하는데 쿵쾅쿵쾅 쬐그라! 그러자 그 가게 안은 삽시 난장판이 되었었고 이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5분도 안 되어서 위위 하고 경찰차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 이어 놔라 이것들아 놔라! 아니 왜 우리만 잡는 건데? 에? 저것들은 안 잡니? 이 경찰들이 글쎄 전시우버 측 놈들을 한 놈도 안 잡고 그 당리창과 왕주인 쪽 놈들만 싹 다 잡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
이 전에 얘기로는 그 왕주인이 경찰서장도 귓밥망이질 해버리면서 뭐 엄청 취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네 그건 하얼빈이잖아요. 왕주인이 그 자신이 누나 덕에 이 하얼빈 경찰들과는 다 친했으면 이만한 거 뭐 일도 아니겠지만 여기 대련시는 다르다고 합니다. 왕주인이고 뭐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라고 멘즈가 다 있겠냐고요. 이어 경찰서에 끌고 가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진서장이 피식 우는데 당신들 이 좋은 한마의 벤츠에 보안이 웬만한 신분들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들은 왜 이도 짧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 당신들 타지에서 왔는데 우리 경찰들이 24시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마냥 당신들 풀려나간 뒤에 천슈퍼 일당들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면 저도 말고 애들을 풀어서 당신들 저 벤츠 며 한마 차량들 유리라도 박살내면 그게 얼마요? 그럼 그때 가서 손해보는 건 뭐 몇만 위엔이 아니잖소? 그러니 내 뜻은 그냥 돈을 주고 이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이요. 사실 왕주인도 어디서 망나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럽시다 그럼. 그냥 뭐 똥을 밟은 셈 치죠. 합의합시다. 그제야 진서장이 빙그레 웃으며 얘기하는데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천시우버를 보고 들어오라고 해라. 여기 이 합의 가능하다고 말이다. 이어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이 천시우버가 건들건들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자 어디 보자. 밥값과 술값은 11,380위엔에 오늘 우리 아들 병원비 10만위엔에 11만 1380위엔이면 되겠네 뭐. 와, 얼마라고? 왕주인이 휘둥그레 해치는데 너희들 애들만 맞았냐? 우리 애들도 많이 다쳤다. 아니 40명이서 20명을 잡아 패놓고 너희들 쪽에서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해? 그러자 전시우버는 뜨겁게 우는데 지금 장난하나? 에? 너희네 우리 가게도 깽판친 값을 아이 더하니? 그리고 너희네 깽판친 걸로 하여서 손님들이 싹 다 도망가고 내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친 건 그건 다 도야야. 헐 이것들이 왕주인이 어기 막혀서 더 이상 말도 안 나왔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경찰서장이 됐다 일이야 어찌됐든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니? 이러자 전시우버야 너도 나 이 경찰서장 멘즈를 봐줘서 좀 줄여라. 이 다들 좋게 좋게 끝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니? 11만 위에는 말고 그 그냥 7만 위엔으로 해라. 그 뒤에 1350 위엔도 다 깎아주고 말이다. 뭐? 그러자 말입니다. 이 곁에서 계속하여 꾹 참고 있었던 탕리창이 한마디 했다는데 오호 이제 보니 이게 뭐야? 너 경찰서장이라 놈이 저 양아치 놈들과 한 패거리였었네? 왜서 우리 쪽 애들만 잡고 저 양아치 놈들을 안 잡나 했더니만 너희들 다 한통속이었구나.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고? 곁에 있던 왕주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 탕리창이 입을 막으려는데 말입니다. 네,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린 말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경찰서장이 제대로 빡쳐놨다는데 그 밖에 사람 없니? 이놈을 당장 잡아서 쳐넣어라! 경찰들한테 이러한 말은 그 제일 큰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러한 상황이란 걸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이 무대포 탕리창을 다짜고짜 쏴댄 거라고 하는데 너 알아 이것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경찰서장 나중에 퇴근하고 뒤통수 조심해라. 밖에서 4명의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탕리창을 꽉 제압하자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데 하지만 이놈이 두둥아리는 아직 살아있었고 계속하여 톡톡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신문실로 끌고 가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똑똑히 배워줘라!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냅다 한바탕 쥐어패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곁에서 왕주인이 바빠놨다는데 자 잠시만요 서장님 제가 돈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친구를 좀 풀어주세요. 하지만 경찰서장은 너도 더 이상 짹짹거리지 말라.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 계속하여 나불나불 거리면 너희들도 싹 다 함께 잡아둘 거야. 네 아주 개뿔도 쓸모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탕리창은 구치소에 같이 오게 되었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지샤오양과 그의 아들은 엉엉 울며 불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좋죠? 차라리 탕리창을 그냥 심양에 남겨서 그 대학생들이랑 떡한판 치게 놔둘 것 같았네요. 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 내 생각 좀 해보기요. 네 왕주인이 만약 자신이 하얼빈 경찰계통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또 찾고 찾느라고 신세도 많이 질 테고 시간도 며칠이나 걸리겠죠. 이어 계속 하여서 이 생각에 잠기던 왕주인이 무릎을 탁 치는데 네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이곳 대련시는
연영성 안에 속해 있었고 전 연영성에서 맨즈가 통하는 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심양시의 강바즈 류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조에나 측은 어떠했을까요? 때는 이미 깊은 밤이 되었었고 우샤오난이 새로 오픈한 나이트 개업식도 끝났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침을 개개 흘리며 참고 있었던 외나 일당들이 다들 달려들어서 그 대학생 여자애들을 꽉 끌어안았었다고 합니다. 이 짐승 같은 것들은 이미 그 위에서 춤추는 대학생들을 요 하나하나 눈여겨봐왔다고 하는데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 그 뜻은 저 제일 왼쪽에서 춤추는 이쁜이는 내 거니까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건데 그러자 쪼개나니 이것들이 야 이 여자는 큰 형님 먼저 뭐 이러한 상식 같은 것도 없니 니네는? 저 제일 한가운데 여자 두 명 봤지 저 두 명은 내 거다 누가 건드렸다 봐라 웬난 이놈은 글쎄 이 두 명이나 점 찍어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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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은 내도 두 명은 할 수 있다. 저 제일 왼쪽에 두 개는 내 거다 라는 건데 네 물론 나이트 규모가 크다 보니 이 대학생 이쁜이들도 많았었고 둘씩 나누기에도 충분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들 끝나기만은 거의 기다렸었고 드디어 다들 이쁜이들을 차지하고는 입이 한바만해졌다는데 이어 류용이 얘기하는데 자자 요 며칠 동안은 너희네 심양 메리어트 호텔로 안배했다 다들 끌고 가서 뭐 너희네 마음껏 다루어라 응? 그래 다들 가봐 그러자 야바고 싸화고 왕후고 리한창 이 색깔들이 다들 한 팔에 한 명씩 끌어안고는 침을 개개 흘리면서 나가는데 말입니다 왜 나나 니는 왜 안 가니? 너도 빨리 너희 아우들 같이 가봐라 그 쪼에나니는 자신이 아우들이랑 같이 갈 생각은 없었고 요 이쁜이 두 명을 안고서 류용이 곁에 계속할 붙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텔 내는 그런데 안 가 내 뭐 저놈들이랑 갔나? 내는 너랑 끈끈하게 친하니 류용아 내는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잘 거여 뭐? 그러자 류용이 화들짝 놀랐는데 네 전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쪼에난이나 놈은 고집이 아주 센 놈인데 만약 타지에서 친구들이 왔다 하면 호텔은 무조건 안 보내고 이 무조건 자신이 아지트에서 잠자게 하는 놈이잖아 그의 생각에는 이런 게 바로 성의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뭐 웬난이 혼자서 자기 집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이 이쁜이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간다고?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웬난아 너 메리어트 호텔 모르냐? 이곳 심양시에서 제일 비싸고 이 제일 좋은 호텔이야 그쪽이 우리 집보다 더 많이 편하고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웬난이 그 죽은 명태 눈가리가 희벌떡거리는데 얘는 싫다니까 에? 내 뭐 친구 없니? 그까 호텔에 가게 내는 너희 집이 더 편하니까 빨리 가자 그러자 류용이 난처해 하는데 우리 집에 내 와이프의 장모님에 또 내 딸까지 다 있다 근데 너 이 아가씨 두 명을 데리고 들어가면 어떡한다냐 하지만 그 막무가내 쪼웨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인데 어려서부터 사회에 대해서 알고 좋지 뭐 아니 류용아 너 내 의형제 맞니? 뭘 너희 집에 가서 잠 좀 자겠다는데 말이 이렇게도 많니? 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류용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이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쪼웨난이라 놈이 글쎄 요 대학생 이쁜이 두 명을 데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썩철썩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들이 글쎄 끝날 줄 모르는 거였다는데 어디서 뭔 약이라도 처먹었는지 아주 뭐 철썩철썩을 넘어서 쿵쾅쿵쾅 거리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또한 이 대학생 언니들도 얼마나 좋았는지 온 밤 동안 신음소리에 소리까지 질러대서 그 류용이 집안이 글쎄 아주 떠나갔듯 했다는데 그러자 류용이 와이프인 류샤오친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그 류용을 콱 꼬집어놨다고 합니다 아이쿠야 어째 왜 애매한 나를 꼬집는 건데 그러자 류샤오친이 너 저거 뭐야 에? 어디서 저러한 생양아치 같은 놈을 집으로 끌어들인 건데 온 밤을 저 철썩철썩 찌르 해대는데 저거 뭘 처먹어서 체력이 저런 건데 우리 엄마 지금 너무나도 놀라서 심장약을 먹었고 우리 딸도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자꾸 묻는단다 너가 대답해봐라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니 그러자 류용도 답답해서 이 뒤통수를 쓱쓱 긁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갑자기 방문이 두렁두렁두렁 하고 두드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류쇼진이 이투덜투덜 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여는데 말입니다. 아마마마마 류쇼진이 기겁을 하면서 이 두 눈을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수씨 안녕? 내 지금 배가 추출해서 그런데 그 라면이나 한 대여섯 봉지 끓여줘. 뭔 일이야? 류용이 나와서 보자. 네. 아주 그냥 기가 막혔다는데. 이 쪼외난이란 놈이 글쎄 온몸에 팬티만 한 장 달랑 걸치고는 그 류용이 방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뭐하오? 빨리 내려가서 그 라면 좀 끓여줘. 류용이 어쩔 수 없어서 와이프 보고 라면을 끓여라 하자 이 짱! 등짝을 한 대 때리고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이쿠야 웬나나 니는 이게 뭐야? 너 어떻게 이 형수님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달아다닐 수 있다는 건데? 그러자 웬나니 또 삐죽삐죽 거리는데 내는 어디 가나 집에서 다 이러고 다니는데 왜? 예? 아니 왜 너희 집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데? 류용아 우리 의형제 맞냐? 웬나 이놈이 글쎄 제 쪽에서 얘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며 이 주방으로 내려가서 라면 몇 젓가락 떴는데 말입니다.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오네요. 와이 뭐? 에? 당리창이 뭐 어쩌고어째? 경찰이 잡혀서 보름 동안은 썩어야 된다고? 그 외난이 눈길은 단번에 류용한테로 갔다는데 응? 왜 보니? 뭔데? 이 외난은 그 왕주인한테서 들은 걸 류용한테 그대로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류용아 너희네 이 면형성의 놈들 원래 이렇게도 치사하야? 아니 뭐 바가지를 다섯 배씩 씌운다냐? 네 사실 어디 면형성 뿐이겠습니까? 그 전국이 다 바가지 국가인걸요. 그래서 그 당리창을 경찰서에서 빼내면 된다는 게야? 그러면 먼저 그 전시우보라는 놈부터 꺾어야 되겠네? 어차피 그 놈이랑 경찰 놈들이다 이 다 한통 속일 테니 말이다. 그러자 왜 나는 야 류용아 너 자신은 있니? 이 내 제일 좋은 친구 왕주인도 다 보고 있다. 만약 이거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너 이 쪼외나니 멘즈가 깎이는 거다. 그러자 류용이 시끄러워하는데 너 양아치 같은 놈이 뭔 멘즈가 있다니. 내 와이프 이제 니 놈이랑 같이 놀지 말란다 이놈아. 네 그렇게 투덜거리는 건 투덜거리는 거겠지만 일처리는 깔끔하게 해줘야겠죠. 왜 나는 계속하여 라면을 후두둑 후두둑 들이켰었고 이 류용은 전화번호를 띠띠띠띠 눌렀다는데 그러면 이 류용은 누구한테로 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